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말이죠. 사실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만한 콘텐츠는 아닙니다. 바로 12월 13일 트위치 클립과 다시 보기가 중단한다고 전달을 들어가지고 예, 그동안 즐거웠던 트위치에서의 추억 돌아보기 예정입니다. 예, 잘가 트위치. 아, 물론 저는 계속 트위치에서 방송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클립이 아예 다 싹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아쉬우니까 슥 훑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클립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팔로가 오늘 방송 처음 하는데 236,031명이에요. 와, 지금은 33만 명이네. 10만 명이 늘어났어. 아이고, 그저 방송을 했을 뿐인데 팔로워가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사실 뭐 저희의 클립 친구가 사라지는 게 너무나 아쉬울 순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나한텐 나쁘지 않을 나쁘지 않은 기회일 수도? 나한텐 또 다른 기회겠는데? 과거 세탁의 기회인 거죠, 저한테는 이제.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누가 딴 거야! 뭔 클립이죠, 이거? 양아지라고 한다고? 그걸 누구 티셔츠냐? 틀린 말은 아니지. 와! 뭐라는 거야!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요? 무슨 내용을 본 거죠, 방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이건 진짜 봐야함.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 뭐 다시보기랑 클립도 사라지는데 뭐 어때? 야, 팍스면 어쩔 건데? 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문제 있냐고요? 말해봐. 정말 이 클립은 다시 봐도 나의 답장에 집? 원래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 사람 집이 궁금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스토커는 무죄야.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양아지 폭행 사건. 뭐야?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2개월 전이면? 3, 2, 1, 고! 아, 이게 그거네. 나 옛날에 신기술 도입했을 때 영상 그거구만. 근데 2개월 전인데도 5,000회면 되게 많이 찍혔다. 왜 이 클립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아지님 돈 드릴게요. 봐주세요. 돈을 주신다고요? 5, 4, 3, 2, 1. 일단 여기까지만 클립 장례식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한 번씩만 훑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적당할 것 같네요. 더 이상 파봤자 나오는 건 애교 영상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